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병 국회의원 김성주입니다. 여야가 토론하자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만 하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토론하자고 하면서 왜 찬성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대화하고 협치입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 토론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용으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퇴장해버리셔서 성토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한다. 하지만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환자다.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이다. 어느 왕진 의사가 신문에 쓴 의사인 내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사단체 요구대로 수정안을 내민 것입니다.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 장기 요양기관, 보건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법 학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리얼미터의 의뢰에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단독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33명,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33명,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49명, 총 1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한 차례 공청회야 네 차례 법원 소위를 거쳐서 의사협회의 주장과 간호조무사의 요구 등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절대로 단독으로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 같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이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 투표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의원들은 왜 퇴장합니까?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한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간호법을 지난 대선 때 간호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조금 더 논의하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끌게 되면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서 매주 서울 상경시를 해야 되고 의사들은 머리를 깎게 될 것입니다. 이 직역 간의 갈등을 끝내려면 오늘 간호법을 철회해야 됩니다. 같이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익단체들이 반대하며 국민을 위한 법을 포기하느냐였습니다. 바로 의료법과 간호법이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70% 80%가 원하는데 왜 우리는 몇 명의 소수의 반대자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입법을 미뤄왔느냐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답니다. 국회가 서로 논의해서 합의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빠져나가서 반대하고 나서 그걸 왜 대통령한테 합니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